2011 예체능 특기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이 12월 6일 시청 다산홀에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장학생과 학부모, 장학재단 이사장과 교육장, 시의장, 남양주 장학재단 후원회장과 각 학교 교장 선생님이 참석했습니다. 남양주 장학재단은 도 단위 대회 3위 이상 수상한 자에 한해 학교장이나 남양주 관련 재단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 102명을 선정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학생들은 태권도와 스키 등 전국체전에서 우승하거나 순위권 내에 들어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장학증서를 배부하며 학생들의 대회 성적을 소개하고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이날 이서구 장학재단 이사장은 선발된 학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지도한 코치와 학부모, 교장 선생님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남양주 장학재단은 그동안 5,400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앞으로 장학금을 더욱 적립하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쾌TV 조근입니다.